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로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이어질 뻔했다가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택배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환 택배 노조 수석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택배사, 택배노소가 함께 참여하는데 이번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네네. 예, 입장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들은 이제 애시당초 이제 택배사가 이 문제에 책임있게 이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가 산업안전법상 문제가 있는 저상타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국토부가 또 중재를 해줄 것을 이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다산 신도시 때부터 3년 동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공원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예. 이번 고덕 사건도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 문제 해결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파업 절차에 이제 돌입했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정부가 이제 택배사를 포함해서 노동부 국토부가 함께하는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해왔기에 유보한 것이고요. 일단 협의체에서 해결 방안을 내기 위한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노동자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협의체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파업은 네. 일단은 그럼 이게 뭐 중단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파업 문제는. 그 유보된 거죠. 유보됐다. 이제 거기서 예. 이제 실질적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그냥 시간 보내기식으로 막 흘러가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지상 공원형 아파트 배송 문제가 모든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낮게 설계된 그 부분 그 아파트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은 택배 회사나 아니면 개인 택배 기사가 차량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상탑차로 이제 개조해서 하라는 건데, 이 저상탑차가 이제 저희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이제 그 위협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자, 그래서 택배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택배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 저상탑차로 운행하는 거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더 이상 이제 택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모는 거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높이가 1m 27cm 밖에 안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조치 담보해서 택배 차량이 지상에 진입되도록 하던가, 예? 이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 추가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가, 추가적 요금을 더 부과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통합 배송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거점에서 이제, 실제로 모두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무리가 가지 않는 이런 배송 시스템을 새롭게 이제 구축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 배송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네. 그 아파트 입구에 이 택배를 내려놓으면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와서 각 호수마다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데. 아, 그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네, 예. 거점에다가 이제 저희 택배사들이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이 5군데 택배사들이, 그 거점에 이제 다 물건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배송할 수 있는 분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분류 작업이라든가 뭐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택배사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몇 개동만 배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형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방금 하셨던 주장들을 협의체에서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택배사가 이전까지 계속 책임을 회피해 왔어요. 예. 그래서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시작할 때 여전히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원만한 해결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네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봄 개편으로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스포츠 측면 승부와 같이 두 아나운서와 함께 정치 뉴스만 빼고 털어보는 시간, 정치만 빼고 시간입니다. 이미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식구입니다. 오후 6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의 변지유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 뉴스 앵커이자 라디오 진행자 출신 봉주선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변지유 아나운서는 6시에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혹은 또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따로 이렇게 어쨌든 독립된 시간 오셨으니까 각오 한마디 주세요. YTN 라디오의 인기 대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참 예. 얼떨떨하고요. 살짝 설레네요. 특히 우리 이동영 작가를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살짝 부담도 되는데요. 아직 좀 긴장은 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정치만 빼고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좀 유익한 코너가 되도록 제 할 일을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밖에 없어요. 네, 유일한. 예. 네. 다른 모든 10개 프로그램을 합쳐야 저랑 시청률이, 청취율이 비슷해집니다. 네, 예. 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YTN 라디오는 처음인가요? 우리 봉주선 아나운서는? 네, 처음입니다. 예,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저는 순천 KBS에서 일을 했는데, 예. 뭐, TV 뉴스도 하고, 라디오 진행도 하고, 아. 뉴스도 했는데, 사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저는 처음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떨립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안 떨렸는데 예. 들어오니까 좀 떨리네요. 예. 자, 그러면 지역 방송사에 있다가 네. 다시 서울로 올라왔군요. 네네. 그럼 지금 프리랜서 소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뭔가 어디 고정 하나 따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거죠? 부선 아나운서? 네, 그게 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아이템이 정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만 뺀 소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연애 코너가 없기 때문에 또 연애 얘기도 여기서는 해볼 수가 있겠고 좋네요. 예. 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 가지고 먼저 할까요? 두 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우선 오늘의 첫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약하다가 최근엔 프리 선언한 뒤 방송 활동을 해오던 박신영 아나운서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신영 씨는 이틀 전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요. 이곳이 YTN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서 뭐 창문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근접한 곳입니다. 이 사고 경위를 보면 박신영 씨의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배달원이 사망했습니다. 박신영 씨는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귀가 조치된 상태입니다. 예, 방금 변주희 아나운서 이야기대로 YTN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저도 맨날 그쪽을 지나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게 사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줄이는데 네. 사망사고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입니다. 박 아나운서의 자동차가 황색불에 진입을 했고요. 이 오토바이가 적색불에 진입을 한 건데 기역자 충돌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의 측면이 박 씨의 자동차 전면부에 부딪혀 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자동차의 노란불 직진과 오토바이의 빨간불 예측 출발이 동시에 벌어진 쌍방 신호 위반으로 보고 누가 더 중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색불에 직진한 박 아나운서를 신호 위반으로 보는 이유는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았던 게 블랙박스 분석으로 나타났고요.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맡겨놓은 상황인데 사실상 황색불에 교차로를 지나려고 했으면 좀 속도를 내지 않았을까, 밟지 않았을까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추측입니다. 예. 그 잘잘못은 경찰에서 조사를 할 테고요. 예. 다만 어쨌든 사망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박신영 아나운서 소속사 또 본인이 자필로 이제 사과문을 뭐 네. 올린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오전이었어요. 예. 네. 박신영 씨 개인 SNS에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속상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자필 사과문 올렸습니다. 박신영 씨는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서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자제했습니다. 예. 뭐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유족분들도 계실 테고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 테고 박신영 아나운서도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텐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당분간 방송은 하기 어렵겠네요. 네. 지금 뭐 모든 방송은 중단했고요. SNS,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공간도 다 닫은 상태입니다. 활동 전면 중단과 경찰 조사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예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이돌 빅뱅 멤버 대성이 2011년 5월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대성은 경찰 조사 및 칩 에 들어갔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건이 조명이 되는 등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성과 피해자의 교통사고 전에 사망자가 홀로 음주 후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먼저 났습니다. 예. 그때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예. 한 거고요. 뭐 그 사건 말고도 임순홍 씨도 뭐 교통사고 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네. 이거는 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예.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운전하세요? 합니다. 네, 오늘 저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특히 야간 운전. 또 생방송 하다 보면 새벽 방송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회식 많이 할 때 방송 끝나고 회식하고 새벽 방송이 있는데 자신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 잡았다가 뭐 여전히 숙취가 남아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도 여러 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많았어요. 예. 뭐 물론 이런 얘기 안 저도 조심하면서 네. 자, 다 같이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보아 씨 친오빠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광고 뮤직비디오 감독인 권순욱 씨가 암 투병 중인 근황을 밝혔습니다. 가수 보아의 오빠로도 유명하죠. 권 감독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쉬었다 복귀했다 또 잠적했다 나왔다를 반복했었다고 운을 뜬 뒤에 복막암 사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복막에 암이 생겼고 또 전이에 의한 사기암이라고 밝혔는데 작년 12월 말쯤에 몸 안에 스텐트가 장을 뚫고 나오면서 장천공이 생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응급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해요. 현재 장 폐색으로 인해 식사를 못한 지
두 달이 넘었고요. 몸무게가 36kg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상태라고 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으로 판정을 하는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몸의 기능 등을 보면서 나는 이제 자신이 많이 없어진 상태.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약 없는 고통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복마감 사기 굉장히 어려울 상황일 텐데 보아 씨도 아마 좀 가슴이 아플 텐데 권순옥 씨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모두들 다 좋아하죠, 넷플릭스. 특히 저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 넷플릭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2주 동안 방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급감했다면서요? 예, 넷플릭스가 지금 그야말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데요. 지난 2월에는 이용자 수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이니까 약 두 달 만에 9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거의 10%가 빠졌네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효과가 좀 시들해지면서 신규 구독자 수 확보에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는 991만 명으로 전달 대비 6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사실 1001만 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OTT 중에서는 최초로 1000만 명 고지를 넘었는데 두 달 만에 급감한 거죠. 네, 뭐 코로나19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국내 OTT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도 빠졌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일단 뭐 초반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국내 업자들이 요즘에는 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몸집 불리기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 1분기 넷플릭스의 글로벌 신규 구독자 수가 39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1576만 명의 25%에 불과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시장 예상치가 620만 명이었는데 여기에도 이미 한참 못 미친 상태고요. 오는 2분기에는 신규 구독자 수 증가가 10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넷플릭스는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넷플릭스가 등장했을 때 뭐 신천지, 별천지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네. 야,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그것도 혼자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영화와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다. 그런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자 오늘 넷플릭스 한번 봐볼까? 들어가서 뭐 볼지 한 2시간 골라요. 계속 고르는 게 계속 일이에요. 고르다가 결국은 네. 못 보고 나오거든. 맞아요. 정말 뭔가 풍요 속의 빈곤들 네. 많이 느껴요. 그것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아이 뭐 볼 거 없네. 이런 안 들어가게 되죠.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이거는 비단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왓챠도 막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뭐 또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넷플릭스에서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이제 넷플릭스가 프랑스어 자막에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한국 드라마 하백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 프랑스어 자막에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한 사실이 프랑스 한 유학생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라마 하백의 신부는 2017년 한국에서 방송됐던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54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세계인들 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문제의 자막은 드라마 11화 한 51분쯤에 나오는데요. 배우 신세경 씨가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석유도 좀 막 팡팡 쏟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여기서 동해를 프랑스어 일본해로 번역했습니다. 뭐 지금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넷플릭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번역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해 4월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되어 화제가 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된 사냥의 시간 독일어 자막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넷플릭스 측은 확인 후 동해라는 올바른 버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30여 개국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수정된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을 영화화한 택시운전사도 넷플릭스를 통해 제공됐는데 일본 넷플릭스가 이 택시운전사를 소개하는 문구에 폭동을 취재하겠다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택시기사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좀 심각하죠. 예, 예.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일본 넷플릭스의 해석 오류에 당연히 국내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국내 넷플릭스가 일본 넷플릭스에 이 사안을 전하면서 택시운전사 소개는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넷플릭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거 킹덤 시리즈거든요. 예. 킹덤2의 대만판 제목이 한자로 이시조선. 뭔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하. 네. 이게 주검 시자를 써서 좀비를 표현한 나름의 언어 유희인데 아. 이씨조선 생각하셨죠? 예. 문제가 이 이씨조선이란 말 자체가 예. 조선을 비하하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지적을 받아들여서 대만판 제목을 시전조선, 즉 조선 좀비 전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구는 잘 받아들이네요, 넷플릭스가. 네. 이야기하면 바로 수정을 하네요. 다행히 좀 모니터링과 피드백은 잘 되는 편인 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번역팀이 없어요. 예. 그 외주 회사의 자막 제작을 맡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자막은 30여 개 언어로 제공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좀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두 분은 앞으로 넷플릭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넷플릭스가 좀 강세긴 합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탐색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요즘 독점 콘텐츠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예? 디즈니, 애플 또 기다리는 분들 제 주변에 워낙 많아서 좀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사실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방구석 시청자가 늘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 최근에는 다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에서 멀어진 소비자도 분명 있을 거고요. 또 요즘에는 또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어요. 요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좀 바짝 쫓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콘텐츠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하락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조영진님께서 봉하나 여기서 보내요. 시국설은 안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 유튜브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시국설언이에요. 최영진 아나운서 하는 거? 네네네. 일단 여기까지 와서 봐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6만 5천 명이네요. 아, 예. 네. 저는 35만 명입니다. 너무 높은 벽인데요. 저희는 지금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안 될 겁니다. 최영진 씨가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10만까지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우리 방송에서 하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